외야,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사역이 무엇인가? 우리가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 속에서 매우, 매우,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좀 기도하기 위해서. 어 진료를 끝내고 어 포천 어 수양관에 에, 버스를 타고 출발을 했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고 제 아내와 또 우리 손주 된 상영이와 함께 어 가는데 갑자기 그렇게 팔팔하고 생생하던 우리 손주가 그냥 맥이 쭉 빠져 가지고 어 중간에 들려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할아버지 저는 여기에 그냥 있을게요. 어. 안 돼, 여기 있으면 너무 더워서 안 돼. 어, 일단은 내려가서 식당에 들어가서 좀 쉬어라. 근데 보니까, 아, 머리를 만져보니까 열이 그냥 39도까지 올라. 딱 만져보면 저는 어느 정도 알수 있어요. 이게 38도다, 39도다. 나중에 재보니까 실제로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가던 길을 다시 되돌아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병원에 와서 약을 처방을 하고 또 해열제와 또 이러한 필요한 약들을 조금 먹였더니 10분 만에 금방 회복이 돼요. 그러면서 아니 그렇게 그냥 누워서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아요. 하던 아이가 금방 그냥 할아버지한테 와서 할아버지를 밀치고, 이제 서로 힘싸움 하자고, 이렇게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참, 그 어린아이들은 회복도 빠르구나.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요사이그 냉방병이 좀 유행해요. 그래서 지난 밤에 자면서 어 더워서 웃도리를 벗고 잤던 모양이에요. 거기에 그냥 그 기온차가 또 심한 바람에 우리의 몸이 이, 에, 거기에 그냥 적응을 해야 돼. 요 항상 36.5도의 그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에너지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차가운 곳에 있다가 또 더운 바람이 있는 곳에 가게 되면 갑자기 온도 차이가 나니까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거기에서 그래서 에너지가 많이 소진되고 면역기능이 떨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바이러스들이 쉽게 침투를 하고 금방 열이 나기도 하고 또 맥이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신히 좋아졌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나 보니까 아 우리 손주에게 걸렸던 냉방병이 내게로 온것 같아. 예. 그래서 콧물이 나고 기운이 좀쫙 빠지고 이런 그런 그런지운 상황입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그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재하실 때 듣는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과 몸에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 아주 풍성하게 가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갈라디아서 5장 16절 그어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의 역사는 과연 무엇인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신앙을 제대로 지금 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늘 불안하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자꾸 남을 어떻게 판단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때로는 참을성이 없어지고, 화가 나기도 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아니, 내가 어떠한 문제가 생겼길래 이렇게 은혜가 좀 떨어졌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다 보면은, 또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 이 성령의 역사는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생각.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앞두고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잘 깨닫게 하시고 적용케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님의 그 역사는 생각나게 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를 돕는 보혜사로서 또 우리의 스승으로서 우리 옆에서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또한 우리의 나아갈 길을 예비하시고 계시하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가 연약하고 피곤해 있을 때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그 성령의 다섯 가지의 그러한 그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성령님은 하나의 어떤 힘이 아니다. 성령은 제3위 되신 하나님이시다.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는 그 성령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장세기 1장 이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위에 있는데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고. 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응? 그때는 아직 어, 뭐, 만물이 창조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수면 위에 거하시면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세기 1장 26절에 보게 되면은 또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라는 말을 어 하나님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은 세 분이시지만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그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 예수님께서 어,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하겠는데 그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분명하게 이세분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수님이 기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그 다른 보혜사란 말이 이 다르다는 그 말은 그헬라어의 언어로 보면은 그냥 다르다는 게 아니에요. 보통 다르다 하는 단어를 쓸 때는 헤테로겐이란 아주 이종적인 다른 전혀 다른 종류가 다른 것을 쓸때헤테로겐이라고 그래. 그러나 여기서 쓰는 원은 알로겐이 같은 종이지만은 다른. 예. 이게 좀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분명하게 이 헬라의 원어에 기록하고 있죠. 같은 하나님이시지만은 다른 인격을 가진 제3위의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요, 보혜사 하나님이요, 보혜사라는 그 말은 컴포터 위로자라 이기도 하고, 글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파라 크레토스, 파라란 말은 옆이란 말입니다. 이 의학 용어에 파라란 말을 많이 써요. 그리고 크레토스, 그건 스승이란 말입니다. 옆에서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고, 마치 가정교사처럼, 주치의처럼. 선생님처럼 늘 우리 옆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지켜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기도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또한 성부 하나님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몸을 이루시고 세 인격이지만 하나이신 엘로힘 하나님. 엘로힘이란 말은 복수이면서 단수이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무슬림들은 알라라고 그러죠. 알라. 이 알라란 말과 엘로란 말이 사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신이 아니에요. 유일신이라고 말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 하나님이 하나 대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어느 무슬림이 저한테 와서 아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종들 아닙니까? 그 보니까 그 무슬림 중에서도 목사격에 해당되는 가르치는 해당되는 그런 이맘이라고 하는 사람. 그. 아마파키스탄이었나 저쪽 아랍쪽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저는 분명히 알았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요. 우리는 알라를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그 사람에게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보니까 부인이 한국 사람, 한국 예단인데 히잡을 딱 쓰고 있는 예. 그래서, 참, 물론, 뭐, 종교는 자유지만, 하, 기왕이면 예수님을 좀 믿고, 예수 안에서 좀 자유함을 누리지. 예. 그러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다. 그래서 진리가 있는 곳에는 우리가 자유한다. 이렇게 성령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속박하시고, 우리를 억누르시고, 우리에게 어떤 뭐 율법적으로 뭐정죄하시고뭐 이러한 식의 그러한 그 율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같이 아니하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리고 3일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의 구주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참으로 자유케 되는 은혜요. 죄에서 속박에서 영원한 형벌에서 해방되는 자유함을 누린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다. 바로 이 성령님의 사역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시는 하나님, 성령의 가장 주된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을 알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형체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세요. 성령님은 자기를 절대 드러내지 않습니다. 드러내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도록 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잉퇴하도록 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시.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 자, 여러분 구약 시대에 하나님 가까이 가기만 해도 생명을 잃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뭐제뭐 언약궤를 만지기만 해도. 그냥 그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언약궤가 넘어지니까 만지는 순간에 그냥 육신이 그냥 죽고 마는 거예요. 그마만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은 대단한 것입니다. 인간이 그걸 감당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의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육신으로 입고 오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바로 교회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들이로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어요. 뭐 산당에 어, 뭐 성전을 짓고 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어린양 되시고 속죄양 되시고 화목재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가지고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얻게 되었다. 이것이 참으로 성령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 성령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지속되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끝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를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말씀을 전할 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보셨어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성령을 받습니다. 맞죠?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라시 날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단마다 이것을 조금 달리 살, 이 해석을 하는 바람, 바람에 이게 그냥 좀 교리적으로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요. 이, 어, 뭐, 장로교회나 뭐, 지금은 뭐 어떤 그 교단의 구분이 없습니다만 우리 침례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오순절 교단도 그렇지만, 은 과거에는 이 장로교 측에서는 이한번 성령 받았으면 됐지, 무슨 또 성령을 받냐. 오순절 계통에서는 아니, 방언을 해야 성령 받은 표적이지. 당신네들은 방언 받지 못해서 그냥 방언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야 돼. 예 네, 이렇게 해서 그 오순절 이전. 성령의 역사와 오순절 후의 성령의 역사를 분리시키는 바람에 이것으로 인하여서 아주 교리적인 그러한 싸움이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순절 이전에 부활절 주일날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입김을 훅 부시고 성령을 받으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거듭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부활의 권능으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처럼 내리시는 성령의 역사는 바로 성령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파워 권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성도들 향하여 말씀해. 너희가 약속하신 성령이 위로부터 임하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근데 오직 그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그래서 권능을 받으리라 이것이 바로 그 오순절날 내리신 성령 하나님의 그역사하시은 바로 권능의 역사야 역사 그 권능이 임하면은 예루살렘과 온니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세술에 취하고 몸을 가누지 못하고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새 방언을 말하고 이렇게 할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잖아요. 각 지방의 말로 듣는 기적이 일어났고, 나가서 전도할 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침례 받고 어 교인 수가 갑자기 에,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초대교회의 부흥이 일어났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의 능력. 어떤 다른 새로운 성령이 들어와 가지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미 거하시는 성령께서 능력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능력은 절대 그대로 그냥 가만히 있어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여 저에게 권능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제 충만하여 능력을 받는 놀라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 무슨 사역이에요? 말씀을 전하시고, 또한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한 병자를 치료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각 지방에서 사람들이 모인 목적이 뭐예요?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 받으려고. 그 누가 보면, 어, 6장 17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5절 말씀에 이게 그대로 기록이 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 사역을 교회 안에 임하시는 성령께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게끔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께서는 교회를 다스리는 주님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다스리는 주님.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뭐예요? 주님의 몸이에요. 몸. 주님의 몸을 이루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의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은 교회가 너희들 복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모인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야. 왜냐하면은 그곳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이게. 교회 안에 거하신다. 이게. 여러분들이 모여 있는 곳에 성령이 운행하시고 감찰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금 교회 안에 임재하고 계시는 것이다. 자 여러분 성령님을 어떤 무슨 유령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는 분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저 킹 제임스 번역에 보면은, 홀리 스피릿 대신에 홀리 고스트라고 돼있어. 고스트는 무슨 유령이란 말 같아서, 조금 이 번역이 좀 잘못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말에는, 하이릭 g e 이스트 이게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홀리 스피릿. 이것이 바로 좀더 성경적인 것이지 않나. 아, 그래서 옛날에는 성신이라고, 어, 그걸 홀리 고스트를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쓰지 않고 성령이라고 쓴, 이것이 옳은 번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 안에 가시는 하나님. 바로 성도가 모인, 기도하며 말씀 듣고 교제하고, 어, 이러한 모임 속에서 성령이 운행하셔서 성령께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운행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아가서 4장 12절 말씀에 예언하고 있어요.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이로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 교회를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임봉했어요. 세상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음부의 권세가 범접지 못하도록 교회를 성결하고 거룩하고 어? 하나님 안에서 온전케. 예, 비하고 주님이 오신, 신랑 대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단장하도록 성령님은 늘 역사하시는 것이에 또한, 성령님은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 또한 역사하시는 거예요. 고린서 6장 19절 말씀. 너희 몸은 이랬어요. 전에는 너희 가, 너희 들이 성전이라고 그랬고, 이제는 너희 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고린도전서 5장 20절 말씀에 이것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여러분 육신과 몸은 다릅니다. 육신이라는 건 나의 옛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타락한 옛사람,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어? 맞, 죄인인 육신, 옛사람. 십자가에 넘긴 바에 대하던 십자가를 통하여 죽어야 되는 옛사람. 그러나 이 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자아하지 마십시오. 몸은 성전이에요. 몸은 우리가 잘 가꾸고 보살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병들고 아프면, 하나님의 성전이, 이, 무너진 거예요. 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몸을 늘 먹는 거, 마시는 거, 또 규칙적인 식사 생활, 운동하고 이것을 잘 갖고 와야 됩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몸은 참 이게 조금 뭐좀 저급한 것이고 영이 거룩한 것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령께서 역사하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 너희 영과 혼과 몸이 예?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대사리과전서 5장 20절인가요? 그, 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도록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각자의 삶 속에 직분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목회자에게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말씀을 공급해 주시 정말 이이 이 목회자의 제사는 뭐냐 말씀 준비하는 거예요. 말씀 준비하는 거. 이것을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 각자의 직분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도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만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목회자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고 또 교회 학교의 교사 선생님에게도 어린아이들에게 생명의 꼴을 먹일 것을 준비하게 하시고 찬양 사역자에게는 찬양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높임을 받으실까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각자의 맡은 바 직분대로 어? 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그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몸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성령을 대신할 어떠한 학박사나 석사, 박사 학위 뭐 경험 뭐 전문 지식 어떠한 것도 성령님의 사역을 대신할 것은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그것으로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할 수도 없고 그것으로 죄 사함 받을 수도 없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가 없다.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선한 길로 천성의 길로 교회를 아름답게 단장하고 봉한 세으로 잠근 우물로 거룩하고 성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케 하시는 분이 바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몸 안에 모시고 우리의 몸을 늘 거룩하게 유지해 여러분, 술 취하는 거, 이 성령님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흡연하는 거, 성령님이 견디지 못왜 그래요? 몸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데, 이게 들어와 보세요. 응? 성령님이 소멸되는 거예요. 위축돼 버리는 거예요. 거짓말 할수 있습니까? 가늠할 수 있어요. 어? 가늠하는 것은 육체로 범하는 거예요. 예? 그러기 때문에 성령님은... 이런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시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미리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이 모든 것들을 늘 감찰하셔요. 왜냐 아차한 순간에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마귀에게 속한다 이예요 마귀가 들어올 틈을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줘서는 안 되는 거야. 어떻게 마귀가 틈을 탑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개의치 아니하고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행하고 말았을 때에 이것이 범죄함이야. 그랬을 때 마귀가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과는 참으로 끔찍한 것이 될 수가 있어요. 동안 성령 하나님은 교회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 자, 여러분 사역자를 세울 때 누가 세우세요? 물론 지도자가 기도하면서 세우지만 그러나 그것을 명령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세우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이르시되 성령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지명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자를 세우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직분자를 세우고 사역자를 세울 때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생각대로, 아, 이분은 이런 일을 해도 이런 직분을 맡아야 되겠다. 그래서 해놓고 이제 딱 얘기를 했는데, 정작 직분자를 세울 때 그냥 갑자기 사라지고. 가만히 생각하면 그, 그 사람이 직분자가 됐으면 큰일 날 뻔한 사람이 있어. 이게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걸 막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와 현재와 과거와 미래에 대한 모든 것을 아시고 환경적으로 역사하고 또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주 정확하고 말씀을 전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도록 경고하시는 하나님이시. 그래서 말씀 전할 것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어떤 분들은 길을 가다가 전도할 때 성령께서 마음속에 저 사람을 향하여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 감동을 주시. 또 어떤 사람은 가려고 하는데 가지 마라. 복음 전하지 마라. 막으시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때도 이 사도 바울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예루살렘 그 교회에서 보내심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구브로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그 아시아 지방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지 못하게 막았다 고 그랬어요. 응? 그러자 그래도 불구하고 그들은 비두이냐 무시야 그쪽으로 자꾸 가기를 마음에 끌리는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에 끌려 그러나 예수의 영이 가지 못하게 막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와 같이 성령님은 교회 사역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은 사역자를 세우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전할 사람들을 고르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또한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십니다. 제가 수년 전에 일본에 제 아내와 함께 휴가를 갔었는데, 아, 내려보니까 전혀 뭐 말이 안 통해야지. 예? 그래서 어느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데, 말이 안 통해. 뭐 영어도 안 통하고, 뭐 한국말도 안 통하고, 일본말은 뭐 거의 못하는 수준이니까. 그런데 그 번역기로 딱 해서 한국말로 딱 하니까, 일본 말로 구글 번역이 딱 나와서 말을. 오케이. 그니까, 음? 그쪽에서도 일본 말하면 한국말이 나오고. 아,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지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어디로 나와야 될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것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하고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어떤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하지 마라. 그 세미한 음성으로 직관으로 말씀해 주실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다. 그러한 관계를 하지 마라. 순종해야 돼. 그러나 왠지 모르게 마음 속에 그냥 부담을 주셔서. 그 사람에게로 가서 이러한 문제를 한번 의논해 봐라. 뭐 그런 걸 저는 종종 경험. 제가 박사 학위 논문을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 그어 독일어로 완벽한 독일어로 이제 뭐그 책을 내야 되니까. 그래서 교수가 너 이거 완벽하게 써 오지 아니하면 잘 되긴 했는데 내용은 좋다. 그러는 여러 군데 고칠 때가 많아 완벽한 독일어가 돼. 최소한 고등학교 선생 이상의 사람들이 이걸 봐야 된다. 얼마나 고민이돼 내가 뭐 그런 걸 아는 사람이 있어. 누구한테 부탁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느 한 사람이 그 서재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머리가 조금 벗어진 분이에요. 갑자기 마음속에 성령께서 너저사람한테 가서 부탁해봐. 자, 마음이 고 그래서 전혀 그럴 수 있는 형편이 아닌데 그냥 무작정 간 거예요. 제가 지금 이게 하기 넘은 마지막 지금 교정 단계에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어, 저를 위해서 이렇게 좀 교정을 해줄 수 있습니까? 말했더니 얼굴이 확, 아, 좋습니다. 제가 기꺼이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냥 자기 집을 초초청 해가지고, 어? 밤이 맞도록 그냥 그 맞대고 이렇게 교정을 하고 또안오면왜안 오냐고 또 교정해서 또 음식도 대접받고 음? 그렇게 해서 정말 그 교수님 세 분이 있어 아주 만족할 만한 예? 그러한 논문이 되어서 또 학회지에 실리게 하고 뭐 이런 이런 은혜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너무 고마웠어. 나중에 그분을 한국으로 제가 초청했어. 어, 여러 가지 한국에 참 음, 이러한 고궁들이라든가 한국적인 것을 제가 대접한 것 적이 있습니다. 참그이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이드하시는 가이드예요. 성령님은 미래를 다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지도를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다 알려주시지 않는다고 제가 지난주 중간 설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은 우리 옆에서 직접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그러니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옆에서 파라크레토스, 인도자이신 성령 하나님, 우리의 스승인 성령 하나님, 또한 우리의 레지던스, 병원에 가면 24시간 그, 이저 병을 고치는 사람이죠. 레지던트라고 그러죠. 레지던트. 예. 그러나, 우리에겐 또한 주치의가 있어요. 어느 때이든지 주치의 선장님이 있으면 제가 이러한 아픔이 있습니다. 제가 언제든지 전화하고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고. 병원에 가면 24시간 상주하면서 우리를 고치는 그러한 하나님. 이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 이겁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나아갈 길을 가르치시고,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훈계하시고, 우리의 나아갈 길을 유익하도록 가르치신다고 이사에서 48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한꺼번에 전체를 다 알려주는 것이 아니요, 에 그때 그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에 맡겨야 돼.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내가 할 일, 이거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은 내게 힘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요 자, 성령 하나님은 일곱 영 하나님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곱 영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여호와의 영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요. 바로 하나님의 영이요 이와 같이 그 일곱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를 가르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 공동체에 함께 하시고 우리 한국 교회 안에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고 단장하고 거룩하게 유지하며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실조가지 아니하도록 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경고하시고, 권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늘 깨닫게 하시고, 적용케 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은 어떠한 역사하실 때, 뭐 무슨 육체에 무슨 뜨거운 뭐 불처럼 뭐 이렇게 임하고 말이야. 뭐 몸이 막 원치 않은데 막 움직이고, 이런 것에 여러분 그 잘못 휘둘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악령을 성령으로 착각해서 어떤 잘못된 집회에 가가지고 그냥 악령을 받아가지고 방언을 하는데 이게 방언이 아니고 이게 악령의 방언, 주체를 못 해요, 절제를 못 하고 그냥 귀신들이 드러나고 어? 소리를 지르고 해방하고 어? 이게 생활이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이게 열매로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어 오래 참음과 온유와 자비와 충성과 절제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열매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정말 성령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임하시는가? 하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기분 좋게 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저 건강하고 돈잘 벌게 하고 내 자식들이 합 뭐 시험에 착착 합격하고 좋은 직장에 가고 이러한 수준 낮은 성령 하나님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런 것들 필요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변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조각가가 어떤 상을 조각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것들은 다 잘라내고 쪼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쪼아내면 쪼아낼수록 점점, 점점 그 아름다운 조각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비록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어린아와 이 같이 아직까지 투정부리고 뭐 대소변도 제대로 가루지 못하는 그 어린아와 이 같은 유아와 같은 신앙, 점먹이 같은 신앙이었다가 점점, 점 장성하면은 이제는 장성한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우리의 마청이 되시고 우리의 맏아들, 우리의 형님이 되시고 오빠가 되시는 우리의 완전한 모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을 받게 되면은 우리는 날이 갈수록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처럼 온유와 겸손과 자비와 양선 성령의 열매를 점점점 더 맺게 되. 우리는 끊임없이 매일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원롭게 되도록 성령님은 우리의 삶 속에 오늘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계시하여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실하게 믿을 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영광과 찬성이 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권능이 있는 자가 되기를 우리에게 세 명의 원수가 있어요. 세 것의 원수 첫째는 세상에 대한 대적이요. 둘째는 원수 막이요세 번째는 내 자아 옛사람을 이겨야 되는 삶이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세 원수와 늘 전쟁을 벌려야 되는 거예요. 전쟁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부터 먼저 입어야 돼요. 진리의 허리띠로 의의 흉배로 평안의 그 신발로 응? 또한 의의 흉배로 믿음의 방패로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원수마기를 물리치고 세상을 물리치고 내 육신을 십자가에 넘기우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비로소 매일매일 기쁨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역사하고 계신 성령님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믿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내삶 속에 들어오셔서 내 삶이 새롭게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우리의 삶이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천성을 향하여 과거의 가던 길을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을 받았을 때,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실 때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